여기를 부탁해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언박싱을 할 건데요. 요거는 파주다육 도매센터 파주농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다육들이고요. 이건 사장님께 선물을 받은 다육들입니다. 제가 예뻐하고 좋아하는 거를 골랐는데, 자, 이렇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소개해드릴게요. 요 후레뉴요. 제가 그날, 이제, 거기 매장을 갔을 때, 후레뉴하고 홍미인 아메치스가 너무 많아서 사장님 요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3만 원에 균일가로 어느 화분을 고르더라도 균일가 3만 원으로 판매해갖고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골라서 이렇게 얼굴이 4개 있는 걸 골랐거든요. 요게 3만 원이에요, 여러분. 3만 원. 후레뉴가 지금은 가격대가 뭐그 조금 착한 국민다육이지만 예전에는 요 포트 하나가 7만 원에 판매가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후레뉴 3만 원 너무 엄청 무겁어요. 목대를 보면 여기 목대 뭐참 여기 그 파주다육도매센터 사장님들 다육이들은요 그 대부분 다 군생이거든요.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오래돼서 분갈이를 하면 그이 얘네들이 서로 한 몸이 분리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개를 심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육이를 그한 몸이었다가 얘네들 좀 깊이 심으면 이제 뿌리가 새로 이제 나면서 이렇게 원모주 뿌리여서 오래되면서 그 뿌리가 기능을 상실하잖아요. 그래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자 군생으로 알았는데 왜 분리가 돼? 이렇게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한몸 군생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밑에서부터 분리가 천천히 된답니다. 그래서 따로 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연미인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쁜 보랏빛이어서 요 연미인 한 포트가 5,000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요거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얘는 진짜로 엄청나게 뭐 많이 있는 자리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요건 제가 그냥 사이에 있는 거를 우연히 지금 고른 거고요. 또 하나 약간 자, 요거는 요 레인드랍은요. 얼굴이 지금 얼굴이 거의 한그 8cm 정도 되고요. 목대가 이렇게 굵고요. 이렇게 커요. 키가. 근데 얘가 얼굴 하나가 있으면 5,000원이라고 지금 해서 이거 판매하고 계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택배 포장은 택배 전화 주문은 안 되고요. 가셔갖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해요. 미인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사장님은 원체 화분째로 보내드리는데 이 포장을 하면 미인 얼굴들이 요 입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제 뭐 나는 그래도 좋으니까 좀 주시면 안 돼요. 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좀 막상 받아보시고 또 이제 또 섭섭해하시고 하시면 안 되니까 가셔서 저처럼 이렇게 예쁜 미인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연봉은 지금 연봉 보면 이 연봉이요. 키가 이렇게 크고요. 이렇게 무겁어요. 그리고 지금 얘 얼굴 하나에 변이가 와서 제가 요거를 고른 거거든요. 자, 너무, 자. 약간 입장에 줄이 같죠. 근데 얘는 또 멀쩡해요. 이쪽에 있는 애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엄청, 이 연봉도 엄청 오래 키우셨대요. 근데 요 연봉은 요거는 지금 5만 원에 판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품 연봉, 요거 구경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말 가격 착하죠. 요거 정말 가격 착한 레인드랍. 얼굴 하나에 5,0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연미인도 요렇게 데글데글한데 요거 색감 이렇게 예쁜 거 이것도 지금 5,000원에 판매하신다고 하셨고요. 미인유들 요만한 사이즈 화분에 있는 미인유들이 균일가 3만 원에 판매하고 계시니까 저처럼 후레뉴를 고르셔도 좋고 아메치스 혹은 홍미인 고르셔도 되고요. 참그 제가 애플미인 가격은 안 여쭤봤는데 애플미인도 진짜 예쁘거든요. 애플미인도 한번 가서 한번 보셔요. 애플미인도. 자, 오늘 이렇게 파주다육도매센터 파주농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육이 언박싱 했는데요. 사실은 여기 대표님께서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판매 상품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품이 아니라 국민 목둥이 이제 대품들 제가 이제 매장에 가서 사장님께서 상품으로 판매는 하지 않지만 매장에 비치되어 있는 다육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영상에 담았고요. 언박싱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혹시 주말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은 파주농원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박싱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